모든 원인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국 다 이게 염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. 아, 염증. 아, 근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플 때 몸에 나는 염증,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다 병하고 연관이 있다. 염증 수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네, 제가 우선 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염증은 그 염이라는 한자 보시면요, 불화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네요. 네, 우리 몸에 큰 불이 난 상태거든요. 외부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불을 내서 이 침입자를 태워서 죽이면서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반응인 거죠. 자, 만약에 우리가 칼이 베인다거나 못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? 빨갛게 부어오르죠. 네. 이게 바로 불을 질러서 그 들어온 균과 그 물질들을 다 보내는 보호작용입니다. 이렇게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복구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생기는 급성 염증은요, 착한 염증입니다. 네. 신호를 주는 거예요. 그렇죠. 보호해 주는 거죠. 하지만 우리는 그 급성 염증과 달리 저절로 낫지도 않고 전신에 걸쳐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염증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. 이 만성 염증을 조심해야 됩니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이 만성 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 면역계를 혼돈시켜서 세포를 변성시키고 또 세포 속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해서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염증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. 우리 이강기 씨가 걱정하셨던 그 위염의 경우에는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한 3% 정도, 또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15% 높아졌을 만큼 이 만성염증은 암의 발병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.